이를 위해서 이 스피드와 과학적인 상대방의 빙고의 빅점을 한다. 올해 새로운 대륙과 챔피언의 타이틀을 따낸 그의 다음 목표는 지금 바다리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현장에는 바다리 선수에 대한 소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 무대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등장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바다리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역시 팀 동료인 멜빈 메노포와 함께 계속해서 콩콩콩콩 뛰면서 네. 몸을 풀고 있는 바다리의 모습. 멜빈 선수가 이런 모습을 평소에도 많이 보여왔는데 바다리 선수 또한 다르지가 않네요. 멜빈의 콩콩 춤이 훨씬 충격적이죠. 네. 네. 자, 심박수를 한껏 높여놓고 있는 몸을 웜업하고 있는 바다하리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앞에 잠시 보이는 선수는 멜빈 맨오프. 누군가 기분 나쁘게 했나요? 위험합니다. 팔을 떨었어요. 네. 눈이 반쯤 흰자위가 드러나면서 자, 몸을 가볍게 풀면서 자신의 등장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다하리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맞서 싸우게 되는 상대 선수 너그 바이니 선수. 이번 라스베가스 대회의 신의 파이터가 되겠는데요. 네. 이 너그 바이니의 행운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바다하리 과연 이 헤비급 챔피언에게 통할 것인가가 오늘의 경기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바다하리는 이번에 너그 바이니가 뭐 괜찮은 선수이긴 합니다만 자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코뼈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굴욕적인 멘트를 많이 했습니다. 네. 최용만 선수의 외모에 관해 어필을 한 것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네. 자, 이제 파이널 16 K1 월드 컵이 2007년 서울의 본격적인 16강전 제1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계속 K1 월드컵의 2007년 서울 파이널 16 첫 번째 블루코너 더그 파이 선수의 입장입니다. 자, 레이스포 파이터 아카데미의 더그 바이니 선수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저버 파이터로서 지역 그랑프리 챔피언이 되면서 이렇게 월드 그랑프리 16강 무대까지 오는 경우 최초의 선수입니다. 네. 라스베가스 그랑프리의 가히 신데렐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라스베가스 그랑프리 이전에도 바다리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그 숙적이었죠. 피터 그레엄 선수. 비록 리벤지를 당했습니다만 어쨌든 강력한 선수 피터 그레엄도 물리쳤던 경험이 있고요. 네. 또 올림픽에 복서로서도 출전해서 이제 이 패전한 경험이 있는데 6개월 복싱을 한 다음에 올림픽 선발전을 통과를 했던 무시무시한 또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천재적으로 어떤 타격기에 대한 감각이 몸에 배어서 태어난 그런 선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Hostile 2006, espoir route, mauvaise graine dans ma vie. Elle se lâchant, à la pointe de chance pour ceux, à la tête fou, qui vont me chier de ceux. Melvin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 바다하리 선수입니다. K1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바다하리. 역시 엄청난 남성이 우리 한국 팬들에게서 터져 나오는군요. 네.
아, 등장을 앞두고서 멜빈 맨더프 선수가 마다하리에게 뭔가 막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언제나 저런 상황이면은 이번에 또 반대로 멜빈 맨더프 선수가 혼날 짓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아, 팬들의 환호가 엄청납니다. 네. 자, 링에 오르기 전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마다하리. 네. 이 더그바인 선수가 천재적인 복서, 올림픽에서 출전했던 복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다하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바이니에게 복싱을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네. 더그바이니의 복싱이 그게 복싱이라면 복서 따위는 안 한다. 그게 복싱이면 나는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완전히 뭐 거의 뭐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바다하리인데요. 첫 번째 경기 양 선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군데 마음을 좀 흐려놓고 다니는 바다하리 선수입니다. 레이스포 파이트 아카데미 소서. 자, 먼저 터프로의 더그바이니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지난번 그랑프리, 라스베가스 그랑프리에서의 3전 밖에는 없는 선수인데 K1에 리즈버 파이터로 데뷔하자마자 3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17cm, 체중 98.9kg, 쇼타임 소서, 현 K1 헤비급 월드 챔피언, K1은 이제 나의 시대다! 바다! 이어서 홍코너에는 모로코의 마다하리 선수입니다. K1 헤비급 챔피언. 이미 이 선수의 시대였죠? 네. 2007년 들어서 바다하리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네. 아, 이번 그 개별 기자회견에서 바다하리가 참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죠. 3대 체육관, 차크리키 보스 메지로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마이크 스미의 시대다. 그 이유는 우리 체육관엔 그 네덜란드의 밤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밤문화 트레이너도 따로 있다. 또 웃으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엔터테인먼트라는 말을 하면서 또 한국 쪽 엔터테인먼트 문화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다하리. 한국 여성들과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네.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 정치성도 좀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요.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황당을 주지 않습니다. 네. 자, 16강전 제1경기 마다하리와 더그바인의 경기 1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3번 3라운드 연장 2라운드 가능합니다. 자, 라이트 가는 하이킥 감사합니다. 더그바이니 하이킥 빗나가는 마다하리. 시작하자마자 더그바이니가 나를 언더독으로 보지 말라는 듯이 내자. 아, 레프트 카운터 맞고 뒤로 주춤거립니다. 네, 정확히 적중된 건 아니었고요. 네, 하지만 역시 마다하리의 스피드가 뛰어났는데 더그바이니도 그 스피드를 따라잡기 위해서요. 자, 레프트 크게 빗나갔고요. 더그바이니가 오늘 타격으로 펀치로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라이트 미드킥. 엑스오디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둘 다 아웃파이터입니다. 바다하리가 그 중에 최고봉이고요. 네. 자, 럭키 크로스. 바다하리도 초반에 좀 많이 놀랐겠는데요. 자, 다리 잡고 럭키 쓰러차기로 넘어뜨려버립니다. 바다하리 역시 복서다운 빠른 라이트 스트레이트로 기습을 했던 더그바인이고요. 네. 자, 미드킥 카운터. 아, 이번에 좋았죠. 자, 펀치로 나온다면 킥으로 응수를 하겠다. 바다하리의 작전인데요. 네. 자, 하이킥 피부나고 로킥. 아, 데미지가 좀 있겠습니다. 허벅지 왼쪽 바깥쪽을 강력하게 노려봤던 바다하리. 자, 아, 랩트. 여기에 랩트 미드킥으로 응수하면서 빠져나옵니다. 네. 펀치 공방전이 끝날 때를 노렸다가 바로 떨어지는 순간 미들킥으로 추격하는 바다하리죠. 네. 펀치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킥으로 그만큼을 또 갚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로우킥 크로스 다시 한번 냅니다. 아, 왼손잡이로 바꾼 순간에 또 더그바이니가 아, 좋습니다. 자, 랩트 스윙. 아, 빗나가면서 잠시 공백이 생겼죠. 위험했습니다. 네. 더그바이니. 아, 더그바이니가 나름대로의 작전을 찾아왔군요, 진짜. 자, 로우킥 펀치는 네. 닿지가 않았고요. 그래도 위협적이었죠, 상당히. 네. 바다하리. 아, 상당히 민첩한 더그바인. 아, 라이트 카운터 턱에 살짝 얹힙니다. 아, 저 스텝을 바꿔서 치는 펀치는 레이세포의 특기인데요. 네. 저 펀치가 리치가 길어지는 더 앞으로 쭉 뻗어나와서 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 펀치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저게 되게 빨라야 되고 들어오는 타이밍을 읽어야 됩니다. 아, 더그바인이도 대단하군요. 자, 스텝으로 한번 마음껏 다가서 봤던 더그바인이. 자, 이렇게 얘네는 바다하리 콤비네이션 좋았죠. 자, 미드킥. 자, 잠시 잡아봤습니다만 킥 싸움에서는 바다하리에게 아, 두 킥 맞는데요. 자, 미드킥. 자, 레프트 훅으로
안 됩니다. 엄두를 했던 더그바이니. 역시 바다의 거리를 멀찍이 두고 돌면서 더그바이니를 자신의 페이스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자, 로케! 네. 그 흐름을 깨버리려고 순간순간 그 흐름에다 단도를 하나씩 박아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더그바인이고요. 자, 이렇게 카운터. 네. 상대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는 바다리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로우킥 카운터 내는 순간 1라운드 공을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 정말 초반부터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는 두 선수입니다. 일단 빠르니까요, 두 선수 다. 네. 더그바인이도 사실 아웃파이팅을 펼칩니다만 라스베가스 그랑프리에서 우승은 했어도 그렇게 기량면에서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는데 오늘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자, 쓰러차는 다리를 잡고 쓰러차는 킥으로 매트 맛을 한번 보여줬던 바다리 선수인데요. 네. 자, 미드킥 카운터. 네. 네. 정타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펀치가 계속해서 그 타이밍은 바다리에게 펀치를 넣어서 맞출 수 있는 타이밍까지는 잡아냅니다. 근데 하나 부족한 것은 여기서 제대로 정타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더그바이니 선수의 카운터 펀치라면은 바다리 선수가 기어 조금만 더 작았더라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자, 장신의 바다하리 선수 198cm인데 그 턱 앞까지 라이트가 쭉 뻗어 올라오고 있는 더그바이니 선수입니다. 네. 펀치가 상당히 민첩한 더그바이니 선수를 맞이해서 킥 중심으로 1라운드를 들어갔던 바다하리. 자, 이제 2라운드로 맞습니다. 자, 뭔가 글러브에 상대 글러브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는 바다하리 선수인데요. 바셀린은 많이 운동 있다고 어필을 하는가요? 바셀린 마치 레프리가 광을 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물이 좀 묻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자, 경기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로우킥 컨비네이션 좋습니다. 바다하리. 이게 바로 바다하리의 장기죠. 네. 원거리에서 컨비네이션. 자, 크로스킥. 아,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끝나갑니다. 자, 안면 펀치 쭉쭉 올라오고 있는 더그바이니. 역시 뭐 이 바다하리의 동작은 실제로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너무 빠르거든요. 자, 백킥 카운터. 지금도 멀찍이 빠지면서 킥. 바다하리의 페이스가 점점 나오나요? 자,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안면으로 펀치가 카운터가 올라갑니다만 바다하리 네. 어느샌가 멀찍이 달아나 있어요. 그렇죠. 너무 빠릅니다. 상대방 공격도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펀치. 아, 랩트 위험했습니다만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자, 더그바이니 잠시 위축이 된 듯. 아, 저 바로 저 펀치죠. 네. 하지만 이번에는 중심이자 밸런스가 무너졌고요. 저 펀치가 사실 세포의 펀치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상대 킥할 때 특히 넣기는 어려워요. 네. 자, 로우킥 치고 빠져나오는 바다하리 선수입니다. 바다하리가 2라운드 들어와서 라이트 맞고 그대로 빠릅니다. 자, 빠져버립니다. 자, 2라운드에 앞으로 저도 저로 몰고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전광석 하면서 펼쳤죠. 네. 자, 카운트 거의 1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카운트 경기 끝나버립니다. 자, 바다하리의 라이트펀치를 위한 대우승. 네. 자, 멜빈 맨오프 선수가 리딩 중앙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다하리의 후원장과 펀치의 맛을 보여주겠다. 네. 그 답을 보여주고 말았네요. 아, 너무나도 전광석과 같은 펀치였어요. 네. 자, 드링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바다하리 선수 그야말로는 대신 넣다가 갑자기 펀치를 한방 찔러 넣었거든요. 그야말로 유격필살입니다. 자, 네.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자, 라이트 원투 스트레이트. 아, 원투 잡는 스트레이트에 정확하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아, 너무 빨랐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킥으로 몇번 쳐줬기 때문에요. 네. 이 타이밍이면은 모우나 미들킥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네. 쉽게 하게끔 만들어 놓고 원투 스트레이트로 가격을 하는 바다하리. 아, 복서인 더그바이니가 지금 보세요. 옆으로 몸을 슬리핑을 하면서 훅으로 카운터를 했는데 그게 한 두 박자, 한 박자가 아니고 두 박자, 세 박자가 늦었습니다. 얼마나 빨랐던 얘기입니까? 자, 포옹을 두고 받고 있는 바다하리와 더그바이니 선수. 아, 역시 K1 헤비급 챔피언답다라는 이야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다하리. 아, 사실 바다하리는 여기서 이기면 세미쉴츠와 이제 챔피언끼리 싸워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대결이 실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헤비급 챔피언은 승리를 거두고 8강을 향해 갔습니다. 다음 경기 세미 슐트 슈퍼 헤비급 챔피언이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세미 슐트와 폴 슬로위스키의 경기로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